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전북대에서 도내 7개 대학 총장과 만나 최근 밝힌 지역대학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이 부총리는 지역대학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2025년까지 지원금의 50%를 지방정부가 집행하도록 하고 시범지역도 5개 시도보다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교육부는 또 시도별로 두세 곳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5년간 1,000억 원을 지원하는 집중 투자와 대학이 원하는 각종 규제 특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